미스터 시간은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동생과 같은 꿈을 꾸면서 동생의 노래로 무대를 서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넘목보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.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? 지금부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윗집 여자였네. 윗집 여자. 아유. 와, 윗집 여자 맞네. 4번 미스터 리시버 당신 목소리를 아 들려요. 와 너무 맞아. 야, 이거 진짜 떨린다. 어 뭐야? 뭐야? 아니야. 쪽이 민나 씨랑 닮았어. 그 정도. 그만
내가 좀 사랑하는 동안 내가 좀 사랑해 피가 맞췄니 우린 여기까지니 우린 여기까지니 와, 그렇다. 아니, 아니, 진짜 마음에 안 거예요. 민아 씨가 좀. 우리 언니분도 모르셨었죠? 안 되겠다니요. 언니분도 어? 모르셨죠? 어? 언니가. 오늘. 예. 나가 있었어요? 아, 사실 네. 스케줄이 있다고. 저희가 이번 주가 컴백 주여가지고. 사실 맞아, 진짜. 정신이 없는데. 맞아요. 언니가 거의 한 네 달 전부터 되게 고민을 했어요. 피는 물보다 지나다 많이 하고 있었는데. 아. 야, 멋있다. 네. 아니, 나 그냥 네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. 네, 죄송한데요. 네. 보통 이렇게 노래하고 나면 한 분만 오셔서 하고 저기 게스트 챙기지 않나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, 미라 씨가 왔잖아요. 그게 아, 아니고, 지금. 세분이 모르고. 아니, 한번 얘기할까요? 자, 우리 언니분, 정식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걸스데이의 미나 친언니 방현아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닮았다고 했잖아, 진짜로. 살짝, 못 그랬어요. 그랬어요. 네, 놀랐어요. 마지막에 노래를 좀. 아, 몰라셨구나. 그렇게 해서 못했어요. 어떻게 하다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. 네, 제가 작년에. 안열 워너비 워너비라는 그룹으로 가수 데뷔를 했는데요.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저를 워너비의 한 멤버로 아시기보다는 이렇게 미나의 닮은 꼴이나 미나의 친언니로 먼저 아시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으셔서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을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평소에 많이 못해준 것 같아요. 그런 말들을. 네, 근데 지금도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몸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요. 언니가 네 앞으로도 더욱더 그래서 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 앞으로 동생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아 뭐 이런 거 잘 못하겠어 나. 화이팅. 네, 네. 아 화이팅. 네. 자 이렇게 해서 4번 미스터 시간은 시작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